평소에 그 마방에서 톱밥이나 이런 걸잘 주워 먹는 마필이라서 평소에 좀 입을 막아놓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이 좀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경주 뛰고 나면 좀 그래도 이제 그거 좀 보충해 주려고 좀뭐 일종의 영양제 그런 걸 맞추고 있는 겁니다. 그 말의 형제들, 그 혈통들이 대부분 다 추인마필인데 그뭐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레이스가 좀 약했을 때는 추인말이라도 뭐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뭐 그렇게 전개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장거리로 가면 갈수록 이제 뭐 앞에 나가서 버틸 수 있는 여력보다는 이제 추입으로 좀 전환을 해서 이제 나중에 사코나 돌아서 힘을 쓰는 말로 바꿔 나가려고 좀 의도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번에도 뭐 아무래도 초반에 좀 레이스 흐름이 빠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말이 거기에 휩쓸려서 따라가다 보면 아무래도 뭐 사코나 돌아서 좀 체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서 이번에도 좀뭐 뒤에서 좀 보고 따라가는 형태로 전개할 예정입니다. 지금 100점 이하로 올라간 승급마라서 아무래도 추입식으로 경주 전개를 앞으로 해야 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경주를 전개했고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아마 좀 빠른 전개를 할것 같아가지고 중간 그룹 정도는 위치해 볼 생각입니다. 장점은 아무래도 이 근성이 좀 상당히 괜찮은 말이긴 한데, 키가 너무 작아서 아마 장거리가 얼마나 버텨줄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. 뭐 특별히 준비한 내용은 없고, 뭐 지구력 보강과 뭐 구보 조교를 좀 전에보다는 좀 많이 했고요. 뭐 채식 상태나 뭐는 이상이 없고, 경주 전개는 아마 중간 그룹 정도 위치할 생각입니다. 선봉대 같은 경우에는 좀 조교 때는 좀안 뛸라는 경향이 좀 심어, 좀 경주 때보다는 좀안 뛸라는 경향이 심한데, 그래도 병합 조교 해가지고 좀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병합 조교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. 선봉대란 마필은 백록천하고 비교하면은 조교 때안 뛰고 경주 때좀 강한 마필이고, 백록천하는 좀 조교 때 이렇게 좀잘 뛰고 이렇게 봐도 경주 때 아직은 어려서 그런지 제 힘을 다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. 두 마리 다 이제 부담 용량이 많으니까 뭐 그냥 둘이 다잘 뛰어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, 그나마 좀말 다치지 않고 경주나 무사히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지난 대상 경주 때는 그래도 3세짜리가 좀 아직은 어리지만은 출출했는데, 좋은 말 들으고 많이 뛰다 보니까 레벨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. 지금 상태는, 그때는 워낙 말이 앞선에서 하니까 마지막에 힘을 못 썼는데, 좀 이번에는 좀 차분하게 조교해가지고 좀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얘 같은 경우는 좀 조교 때 너무 좀 끌려는 힘이 너무 강해가지고 병합 조교를 하면은 더 말이 좀 오버를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될수 있으면 혼자 차분하게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. 지난 대상 경주 때는 좀 앞선에서 이렇게 전개를 해봤는데 마지막에 좀 힘을 못 쓰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홈이나 아니면 중간 정도에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1400그 정도 가가지고 그 정도 성적 나왔다는 건 그래도 아직 어린 말이니까 좀 앞으로 좀 기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휴양 나가서 이제 고강도 훈련을 진행했고 이제 체력 상태가 이렇게 썩 좋지 않은 말이라서 경마장에서까지 이제 고강도 훈련을 해버리면 밥을 잘 먹지 않아서 그냥 컨디션 조교하는 위주로 조교를 했습니다. 지금 현재 체중이 적정 체중이라고 생각하고 뭐 체중 감량이나 이런 거를 딱히 노리고 하진 않았지만 체식 상태에 따라서 체중이 좀 달라지는 말이라서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말 상태는 충분히 컨디션 괜찮고 조교도 잘 되고 있습니다. 소록별은 저희가 저번 경주에 김준호 기수가 이제 추입 경주로도 타봤는데
추입보다는 선행이 더 잘 맞을 것 같습니다. 캐논왕후 이마필은 휴양 시 방목지에 풀어놓고 운동했을 때는 가벼운 속보 위주로 몸 근육을 만들었습니다. 현재 상태는 지금 계속 그 병합 조교로 그 컨디션을 조절하고 그 다음에 빠른 스피드를 보강하는 훈련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 이마필이 지금 1200을 처음 뛰다 보니까 지금 지구력도 지금 많이 늘리는데 중점을 두고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. 그 지금 이마필의 지금 경험해보지 못한 경우가 아주 센 말하고 선행 경합을 했을 때 초반에 이마필이 선행을 못 잡았을 경우에 쉽게 경주를 포기하는 경향이 생길까봐 지금 계속 병합 조교하면서 스타트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. 아마 이번 경주가 끝나고 나면은 선입형으로 마필을 각지를 좀 변경해 갖고 뛰는 훈련을 좀 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그 훈련 방향은 제가 지금 그 처음 그 명품 바람을 관리하게 돼가지고 뭐 말에 대해서 100% 뭐 알고 있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어서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사양 관리하고 조교 관리를 하고 있고요. 현재 뭐 컨디션은 제가 봤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니요, 얘랑은 비슷한 말 찾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. 기존에 뭐 경주 뛴 거 보고, 예, 그 다음에 와서 그 말 관리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걸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을 지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. 뭐 대상 경주는 늘 항상 게임은 뭐 어렵다고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뭐 전체 그 경주 흐름이 뭐 다른 조교사님들도 느끼겠지만 조금 빠르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그 흐름에 맞춰서 따라갈 생각입니다. 뭐 휴양은 잠깐 목장 가서 좀 쉬다가 왔고요. 정경주에서 1200에서 그래도 좋은 성적이 나와갖고 그때 한번 휴양을 나가서 잠깐 쉬고 들어온 겁니다. 글쎄 뭐 이 마필이 좀 자유형 마필이 있긴 한데 좀 스타트에서 앞쪽에 좀 같이 붙어가주면은 그래도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한다고 얘기했습니다. 글쎄요 아직은 좀 어린 말인데 뭐 좀 나이 먹고 그러면 더 성장할 거라고 좀 기대하고요. 글쎄요 우선 레이팅 높은 말이 두 마리가 있기 때문에 그 말들이 경주 경험도 많고 저희 볼트는 아직 경주 경험이 그렇게 많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차분하게 뒤에 잘 따라가 준다 그러면 4코나 이후에 좋은 걸음이 나올 거라고 기대됩니다.